드디어 최고의 청량도를 가리는 마지막 게임입니다. 한 여름 더위도 오싹하게 만드는 풍선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말해줘 AB6IX 풍선 폭탄 Q&A. 와우. 네. 시작 전에 저 세상 텐션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세 명 했는데 그쵸. 정말 제가 힘드네요. 네, 시간 제한이 설정된 풍선 폭탄을 들고 질문을 직접 읽으신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이 질문이 뭔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안 읽으면 안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읽으면 안 넘어가. 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액션을 하고 얼른 풍선 폭탄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이 게임을 위해서 제작진분들이 에비뉴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에 풍선이 터지는 멤버는 본인 점수에서 2점이 차감되니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 및 액션을 하고 넘겨주세요. 총 두 번 진행할 거고요. 네. 이 게임으로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멤버들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셨죠? 네! 예스, 최선! 자, 그럼 방금 다시 착석했지만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오케이. 나 약간 어지러워. 요 네. 최선. 네, 현재 스코어는 동현 씨 1점, 웅 씨 3점, 우진 씨 1점, 대휘 씨 3점입니다. 예. 네, 현재 예. 1승인 1등이 두 명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웅 씨로 합시다. 네, 현재 왜요? 1등인 웅 씨가 멤버들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저거 하기 싫어서 그냥 하자 했죠.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저거 뭐예요? 아 1등이 동점일 경우 이거 하는 거예요? 아 MC가 저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뭐 했어요? 저는 1등을 할 줄 몰랐어요. 아, 오케이. 그럼 비비드로 탕수육 게임 오케이. 해볼까요? 자 먼저 준비 네. 시작! 비 에? 드. 틀렸어요. 그래요? 비 세 번 했잖아요. 그랬나요? 아무도 모르시나? 죄송합니다. 아닌가?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준비, 시작! B, B, D, B, B, D. 오케이! D가, 아니 D가 왜 나와? B, D, D가 왜 나와? 네, 그럼 제가 순서를 골라드릴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할게요. 네. 전 첫 번째로 하고 이렇게 둘만 바꿔볼까요? 네, 바꿔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시작해서죠. 이게 우리가 합심을 하면 마지막 사람 터트리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합심을 하면.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아 그런 느낌입니까? 네네. 그러면 오케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자기 1등 하려고 일부러. 그러면 이거 말한 사람을 그래, 한번 그래, 걱정하지 마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 또 옹이 형 1등 한다고 제가 지금. 아 저는 오케이.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게임 스타트. 청량한 표정 보여주기. 전 이런 거 안 무섭기 때문에. 네. 근데 안 넘. 비비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아, 비비드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저렇게 색깔도 넣어 주셨어요. 시간 끌지 말아 주세요. 잠시만요. 가장, 잠깐만. 곡 말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고 모든 앨범에 있는 곡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전 레드업 조금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답을 좀 본인 파트 한 소절 부르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하필 제 어정쩡한 어정쩡한 거리 유치해. 오케이. 비비드로 삼행시 짓기. 비. 비 온다. 비 온다. 비. 비 오니까 파전이 생각난다. 드. 드럼 칠까? 예? 예? 에비뉴를 색깔에 비유한다면 보라색. 이유와 함께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나도 에빈 좋아하거든. 멤버들이 독특. 안 무서워. 자기가 깨버리더니 안 무서워한다며. 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시끄럽다. 네 우진 씨 차례에서 풍선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2점 차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점이에요. 네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풍선이 터진 우진 씨께 자리 배치권 드릴게요. 멤버들 순서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순서가 의미가 있나요? 근데 방금 총 맞으셨죠? 아, 그러니까요. 직접 맞으신 것 같은데? 응 하던데? 어떻게 네. 그대로 할까요? 네, 이대로요? 오케이. 네네네, 이대로도 좋아요. 좋죠. 저쪽부터. 오케이. 웅이 형부터. 저부터. 좋아요. 게임 스타트. 마지막 게임입니다. 멤버의 독특한 습관을 하나 말한다면 왜 이렇게 빨라? 뭐지? 뭐가 있지? 그러면 자네한테 조를 게 없어. 빨리 넘겨. 한 5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는데 이를 갈아요. 예? 아, 본인이요?
자, 본인 왼쪽에 있는 몇몇 장면 생각해. 애교가 은근히 많고요. 랩을 잘하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일찍 일어난 멤버 대위. 오늘의 TMI. 나 옷 두 번 갈아입었다. 아, 그래요? 왠지 나 한국 같은데. 관광 한국 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 오. 이번 앨범 가장 마음에 들었던 헤어스타일은 파마머리. 지금 기분을 다섯 걸잖아. 너무 좋아요. 애교맨트 시작. 나 꿈꿔도 귀신꿔도 무더웠도. 우와 귀여워. 가장 잘 어울 비비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에어울리는 멤버와 이유. 대위 너무 귀여워서요. 세상 멋지게 에미 부르게 에빈유. 시간 너무 길어. 아 왜 이래? 자기야. 우진 씨 오늘 여러 번 돌아가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점수를 합산한 AB6 최고의 청량돌은 바로 웅 씨, 대휘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